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기쁜 날씨로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방송을 시작했지만, 요즘에 이 참, 방송을 참 하는 거를 자괴감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며요. 네, 좀 댓글을 이제 저희가 시사 요즘에 이슈를 하면서 맹렬하게 네.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계속 악플을 주기적으로 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관심을 주는 거가 네. 이런 거를 방송으로 만들지 마라, 관심 주지 마라.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황심수는 어떤 방송입니까? 뭐 나름대로 건전한 사고 행동을 하시는 분도 황심소를 많이 들으시지만은 조금 제정신이 아니거나 제정신으로 살기 힘드신 분들, 그분들을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방송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분 심리 상태가 걱정되긴 하는데 네. 이 댓글이 박사님에 대해서 다른 패널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렇게 비난이 많지 않은데 박사님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되게 많아요. 아, 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시는 거. 뭐 분리시는 상당히 좋으시겠어요. 아, 저도 고충이 있어요. 무슨 고충이요? 그러니까 올해 황심조 청취를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은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해주셨는데 네. 새로운 이슈, 핫한 이슈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몰려들 때는 네. 댓글에 저 생각 없이 말하는 누구냐, 아 그렇죠, 왜 계속 생각이 없냐, 그렇죠, 다시 저를 처음부터 적응시켜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진짜 그 생각 없이 말하는 건 언제쯤 바뀔까요? 그분들이 이제 적응하시는 게 빠르시겠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 생각 없이 댓글 올리는 분들이 어떤 내용을 올리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일단은 이분이 박근혜 화법을 사용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은 댓글을 좀 앞뒤가 잘 안 맞아도 그거 이분이 쓰신 거를 바탕으로 읽어드리니까 좀 이해를. 그럼 황심소를 지금 태극기 부대들이 지금 몰려왔다는 이야기네요. 네, 저도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게 지금 좀 자괴감이 들긴 하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이 방송을 안 할 수도 없는데 빨리 댓글을 우리 빨리 처리를 합시다. 네. 2010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의 대통령 이미지 연구 용역을 맡으셨잖아요. 뭐 그런 적도 있죠. 사실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통령 이미지 연구 용역을 맡았어요. 네. 그리고 뭐 대통령 이미지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하는 거는 제가 한 15년 동안 계속 해오는 저 연구 활동인데 용역을 받을 때도 있고 용역 없을 때는 자비로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용역 있으면 좋죠. 네, 거기에 대해서 황 박사님의 정치인 심리 분석은 지극히 개인의 영달과 상업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근데 용역을 받아가 하는 게 무슨 개인의 영달이에요?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받는데 사람도 이익 받으신 거 전혀 없었는데 의사가 사람 고쳐서 돈 벌듯이 연구자가 연구해서 돈 버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연구비에 써요. 조금 남은 거는 위즈덤 센터 이 운영하는 다른 경비로도 좀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연구 용역을 안 받고 특히 박근혜에 대한 연구는 아무데도 연구비를 준 데가 없거든요. 그럴 때 연구할 때는 위즈덤 센터에서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항상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연세대학교에서는 비겁하게 그걸 핑계로 잡아가지고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저가 이 위즈덤 센터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박근혜가 꼭두각시다 라는 그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했더니 나를 이 영리행위를 했대요. 위즈덤 센터 연구이사로 이름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연구를 했다. 그걸 영리행위라고 그러는데 이 댓글 다신 분이 뭐 상업성을 위한 거 아닌가요? 하면 캬, 진짜 연대 정가병 그 총장과 그 똘마니 교수들이 했던 소리를 정확하게 지금 이 댓글로 달고 그 인간이 여기 와서 댓글 달았나? 정가병 씨인가? 그 다음에는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인지 알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했다. 이재명을 죽이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라고. 청취자를 멍청지 취급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을 정말 지지하면 뭐 후원이라도 하면서 이재명이 어떻게 해야 더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방송을 보시고
청취자한테 이재명을 죽이고 싶으면 그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라고 하셨다. 이재명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 이재명을 죽이는 거가 되는 거군요. 지금 이분의 지금 표현이나 이 단어들의 연결 또 논리는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병원에 아무래도 가서 조금 약을 받으셔가지고 좀푹 주무시면 그게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게 상담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라고 하면 멍청지라고 취급했다라고 그러는데 상담을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으시려 하시겠어요? 그냥 싸게 약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나으시겠어요, 이분한테는. 그리고 이재명이 깨끗한 인간은 아니지만 정치인들은 다 그러니 경기도 지사에 뽑아라 라고 주장하시네요. 이재명에 대해 물어본 사람들에 대해 단순 무식한 사람 취급하시면서요. 참 뭔가 이분은 핵심을 약간 고키하셨네요. 이재명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을 단순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경기도 지사에 뽑아라고 주장한 거는 아니에요. 어차피 깨끗한 인간을 찾는 거는 정치인에서 찾지 말고 그 모욕탕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에서 찾으면 되는 거고. 정치를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정치하는 곳을 오물천지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정치판을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면 거기 가서 깨끗한 분을 찾으면 되고, 정치판이 쓰레기통이고 오물천지라고 생각하면 거기 가서. 오물통에서 다 오물이 묻어 있으면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뽑아야 그렇죠. 그렇죠. 오! 머리가 막 차고 있나요? 오, 훌륭해요. 이걸 새로 보시는 분들이 이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게요, 계속 빈 그러게. 모습만 보셔가지고. 네. 그리고 간간이 느껴지는 거지만 황 박사님의 도덕 가치는 법보다 아래 같아요. 도덕 정체성을 높이시길 바라요. 이건 진짜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겠네. 저희 도덕 정체성이라는 건 뭐고, 도덕 가치는 뭐고, 법보다 아래니까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이 도덕 기준을 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법보다 아래 있다는 거는 그러면 그 최소한의 도덕 기준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신가 봐요. 그러면 저는 뭘 도덕한 인간이다. 이분 진짜 거의 나의 존재에 대해 상당히 아닌데, 불쾌하게 여기면 황심술을 아예 안볼 텐데. 근데 진짜 제일 열심히 들으시고 제일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황심술을 아끼는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싶다는 마음이잖아요. 네. 이런 분은 황심술에 후원을 할까요? 안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피드백해 주시는 분은 거의 어떻게 보면 자학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자기 몸을 마치 학대하고 자해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사시는 분의 심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야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느끼죠.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거로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존재감을 못 느끼니까 자기 스스로를 막 긁고 자극하고 그러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힘들어 아파 이렇게 되잖아요. 그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네. 지금 이분 단 많은 댓글은 그런 마음이 상당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왜 부정적으로 표현하실까요? 황심소를 진짜 아끼시면 긍정적으로 표현하셔도 저희가 반응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게 제정신이 아니거나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걸 표현해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일수록 자기를 긍정적으로 자기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해 행동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다음에 황상민의 WPI 성격 유형은 다섯 가지 빅파이브에 빗대 다섯 타입으로 분류시켜 백인 백색을 흑인 흑색으로 단순화시킨 면이 있지만 자기평가와 타인평가라는 갭을 적용시켜 부적응적인 갈등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이분은 뭐, 이 WPI에 대해서 어디서 약간 듣거나 본것 같은 그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뭔가 WPI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거를 좀 표현하고 싶으신 것 같네요. 이분 참 심리학이나 또는 심리검사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책으로 한 번씩 들은 거를 본인이 안다고 착각하시는 대표적인 표현인데요. 빅파이브라고 하는 성격 요인이 있어요. 성격 요인에 대한 이론이라기도 하고,
근데 WPI 다섯 개의 유형은 빅5 다섯 개의 성격 요인하고 빗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를 마치 우리가 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빵의 재료가 되는 거는 뭐 밀가루, 버터, 뭐 설탕, 우유, 뭐 이스트 이런 식의 다섯 가지 재료가 있다. 이럴 때는 인간의 성격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빅5 다섯 가지 유형. 뭐 개방성, 뭐 사회성, 뭐 정서 안정성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성격 이론이나 심리학 이론에서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수준인데 WPI는 그걸 완전히 뛰어넘는 이 다섯 가지의 기본 성격 요소들이 버물려져 가지고 한 사람들이 특정한 자기 환경 속에서 어떤 각기 다른 성격 특성으로 나타나는가를 각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는 성격 이론이자 성격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WPI 성격 이론인데 이분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 하셨어요. 이런 분을 위해서 WPI 그 워크샵을 그렇죠. 워크샵을 추천을 하는데 이런 분은 또 거기 와서 배울 생각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 이재명 편 보시고 불만이 또 있으셨던 분들이 그럼 사람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댓글이 그렇죠. 그분도 여전히 WPI를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눈 거는 가장 간단하게 그 사람의 이 자기평가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다섯 가지고 WPI는 자기평가와 타인평가 이래가지고 다섯 가지 다섯 가지니까 그걸 전체 프로파일로 표현되거든요. 그럼 5 곱하기 5는 25가지예요. 그리고 그 프로파일이 이제 서로 일치되는 지점이 어디냐 또 그게 갭이 어떻게 됐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유형으로 다양한 프로파일 해석이 가능한데 그걸 모르고 다섯 가지 유형으로 딱딱딱 뭐 두부 자르듯이 잘려진다고 생각하니까 혈액형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런 분들이 참 아쉽게도 당신의 참 무지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네. 워크샵을 꼭 들어보시길 네. 바랍니다. 그 다음에 MMPI가 신경증을 명확히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성격 유형을 설명하지 못하고 WPI는 성격 유형과 성격 갈등을 단순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즉 심리적 갈등이 있다는 건 예측하는데 신경증은 명확히 진단 내리지 못해요. 따라서 임상심리학 주류는 MMPI고 다면적인 성격검사라고 해서 여러가지 심리검사 도구를 사용해 교차검증으로 진단의 정확성을 기해요. 메디컬인 임상심리학과 캐주얼인 WPI는 차이가 있어요. 이분은 아는 척 뒤에 표현을 했는데 진짜 무지함을 그대로 다 드러냈네요. MMPI가 다면 임상검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MMPI가 만들어진 논리하고 WPI가 만들어진 논리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MMPI는 특히 정신과에서 환자들의 이제 정신병적인 특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고 그리고 그 검사의 기준 자체도 이 각기 다른 뭐 정신병 대표적인 뭐 불안이라든지 뭐 이런 특성들이 평균 이상이냐 이하냐라는 그 정도 수준으로 구분하는 진단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문항도 엄청 많아요. 거의 뭐 이 몇백 개 이상의 문항을 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만들어진 지가 1960년대 70년대에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이용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진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용되는데 참 심리학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의 심리 상태나 정신병적인 이유를 찾아올 때 참 깝깝한 검사예요. 근데 뭐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서 정신과에서는 그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WPI는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심리 상태에 있고 또 어떻게 기능하고 자기 문제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받아들이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다이나믹한 또 그 사람의 전체적인 기능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거든요. 그런데 MMPI는 주로 병원에서 뭐 또 임상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깝깝하게 그걸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메디클인 임상심리학과 캐주얼인 WPI는 차이가 있다 이럴 때 무슨 진짜 캐주얼? 좀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각자 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뭘 굳이 비교해서 뭐 이분은 이제 이 보통 임상심리라는 것 자체는 병원에서 환자를 이 정신병 환자를 진단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원래 클리니컬 사이칼러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말만
그렇고 병원에서 거의 검사, 심리 검사 요원으로 활동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환자를 치료하는 상황도 못 되고 의사 보조 요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사실은 임상 심리 영역이에요.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쉽게 많이 사용하는 게 MMPI 검사니까 그거를 이제 메디클린 임상 심리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메디컬이라고 하는 병원에서는 임상 심리학을 메디컬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건 마치 엑스레이 기사를 메디컬 요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결국 이분도 이거 조금 안다고 또 본인 안다고 또 티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댓글 다셨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분. 그리고 이거 이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박사님은 해리성 장애다. 자아분열한다. 아, 그 부분,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이 댓글 쓰신 분이 진짜 본인 스스로가 마치 정신과 의사 역할놀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듣는구나. 좀 짝퉁 정신과 의사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정신과 의사분들이 마치 이런 병명 갖다 붙이는 걸 너무 잘하시니까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이런 병명 갖다 붙여주고 약 처방하는 거로 아시는 아주 대표적인 분이 이런 댓글을 다신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박사님을 좀 질투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 게 느껴지세요? 네. 네. 박사님처럼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나 그게 되지 않으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야 되고, 저처럼 생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머리도 많이 빠져야 되는데. 네. 근데 이런 질투가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마녀님에 대해서 되게 언급을 많이 아, 하셨어요. 그래요? 네. 이 마녀님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는 건 되게 좋은 건데 네. 이게 약간 성적 도착증이나 성희롱 수준의 댓글이 막 남겨지고 막 혼자 상상력을 키우고 스토커적인 댓글도 막 남기시고 이래서 이 마녀님을 위해서 지금 이거를 그냥 견디게 황심소가 견뎌야 될지 아니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마녀님이 그분한테 성적 모독죄 같은 그런 식으로 소송을 걸면 안 되나? 항심소에서 소송을 걸수 있도록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 임무를 맡기면. 아, 근데 일단은 이분이 깨달으셔서 자정작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게시판에 뭐 댓글을 원래는 이렇게 건드리지 않았는데 게시판 관리하신 스태프분이 이제 너무 고충을 토로하시면서 이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댓글은 일단은 블라인드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그 댓글 보시면 그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거나 성적인 뉘앙스가 너무 심한 댓글은 신고를 하는 그런 요청을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 댓글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마녀가 둘리 씨에게 낙태죄를 논하기 전에 애인부터 만들라는 말의 심리는 자기는 잘 벌리는 개방성을 가지고 숱한 경험을 말할 자격이 있다. 마녀가 황 박사의 수청을 든다. 마녀의 웃음소리는 자신과 황 박사를 유혹하는 웃음소리로 들린다. 등등. 마녀님 포함 늙은 여자들이 연하남을 찾는 심리는 자신의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하남과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아직은 쓸만하다는 자기애적 만족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둘리 씨, 네. 아무리 댓글 방송을 하든 이런 성독착적인 댓글들을 굳이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아, 근데 이거를 저희가 제작진이 이렇게 뭐 블라인드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좀 계속 이런 댓글만 달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계신 건지 약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웃집 마녀는 왜 이재명 편을 이것저것에 링크를 걸어 분란을 유도했을까요? 그들의 전투력을 알고 불을 지폈군요. 과연 황 박사의 PR 아바타답네요. 마녀님하고 내하고를 뭔가 연결을 시켜서 그럼 내가 거의 마녀의 마법에 지금 걸려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본다는 거네요. 뭔가 스캔들을 만들고 싶으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내가 마녀의 마법에 걸린 백조야. 마녀님이 하지도 않은 걸본 것처럼 마녀님 왜 여기저기 퍼나르세요?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예요? 이러면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 증거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까지예요. 예. 야, 이분 진짜 좀 심한다. 되게 심해요. 다른 뭐 청취자들한테 시비 거시고 공격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황심소가 받아들여지는데 박사님께서는 좀 억울하시거나 이런 마음은 안 드세요? 뭐 억울한 걸 한두 번 당했어야죠, 뭐.
그리고 계속 박사님이 정치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정치를 하세요, 박사님. 이런 말 들으실 거면. 그렇죠.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심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정치활동이라고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미 너는 이 대학에서 더 이상 연구를 하는 인간이 아니고 방심서를 함으로써 너는 사회에 던져졌고 너만의 방식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근데 또 우리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일상정치, 생활정치.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정치, 이분이 말하시는 건 그런 정치가 아니고 무슨 정치? 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거 이런 거죠. 뭐. 글쎄. 아니면 정치권에 왜 약간 영합해가지고 예. 이렇게 하수인처럼 왜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뭐 이재명 분석은 제대로 안 하시는군요.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아 분석하라고 지금 연구비를 안 줘서 안 한다고 내가 지금 이야기엔 그렇게 그 이야기는 안 들리시나 보죠. 내가 이재명 씨한테 잘 보이려고 했으면 벌써 내가 분석하는 거를 알려줬겠죠. 좀 황심소에 대한 애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